개이치 개새끼 진짜. 아, 이 새끼 털모에다가 몸무게도 100kg 이상 넘어가서 정말 개돼지 새끼에다가 탈모까지 있어서 정말 싫네요. 예, 벨붕이네요. 네. 자, 다른 월드컵 하나 또 할까? 아, 존나 재밌네. 월드컵 간만에 하니까. 내가 아까 이렇게 하자. 내가 여자라면은 남캠이랑 누구랑 사귀고 싶은지 좀 막말 좀 할게요. 남캠분들 방방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4강 코 김윤중, 도재우. 이분 일단 치열이 고르지 않고요. 턱주가리 튀어나왔고요. 도재우님 고르겠습니다. 팔 근육이 야무지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김유나님, 정윤정님. 일단은 저는 윤정 오빠는 웃을 때 되게 눈웃음이 이쁜데 김유난 씨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지코 오빠는 너무 족같이 생겼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더러워요. 그냥 여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지코 오빠는 되게 존나 더러워요. 하지만 절하대님 굉장히 또 롤 잘하시고 하지만 저는 게임한 남자 별로라서 지코 오빠 고를게요. 자, 김학수님, 깨박이님 계시는데 깨박이님은 되게 마르시고 해서 좀 제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학수님 고를게요. 지킴이 시청님 바라사대. 이상호님은 머리가 압축되신 것 같아요. 근데 K오빠는 좀 K오빠는 결혼은 이상호랑 연애는 K오빠랑. 그래서 상호오빠 고를게요. 네. 자, 두치와 뿌꾸님 그리고 남순오빠 너무 잘생겼죠. 네, 정말 꼬치도 크고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강만식씨 그리고 거제폭격기님, 제가 안 사귀면은 저를 한 대 이 주먹으로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맞기 싫어서 거제폭격기 오빠, 엠브로 오빠랑 영호 오빠. 엠브로 오빠가 유튜브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엠브로 오빠 고를게요. 저는 게임하는 오빠들 별로라서요. 영민씨 그리고 이재동님. 예, 이재동님 코가 크네요. 예, 코가 큰 남자를 고르는 이유는 김성태씨나 엄상용씨. 근데 제가 게임하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성태오빠 고르고요. 자, 송병구씨 그리고 롤선생. 롤선생님. 롤선생 고를게요. 예, 잘생겼네요. 갱승제로님, 데프트님, 데프트님. 자. 자, 코태경님 고르도록 할게요. 코태경 오빠 너무 게임도 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예. 코태경 오빠 고를게요. 금강연아 오빠 굉장히 머리를 잘 만져줄 것 같아요. 결혼하면은 제 파마랑 이런 것들 다 맡아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강남 샵 갈게요. 몽군 오빠 고를게요. 왜냐면 되게 수더분하게 굉장히 좀 이게 마동석 같아요. 자, 박사장님, 블랙워크님, 블랙워크님 고를게요. 사진 존나 웃기네.
이제 철구 오빠랑 창현 오빠랑 창현 오빠 그 몸이 굉장히 또 섹시하기 때문에 아니 나 근데 이거 철구 그 저 지혜랑 키스하는 거 존나 웃기던데 술 먹방 하면서 가만 있어! 아니 근데 사실 존나 웃기네 진짜 아니 진짜 얼굴 황달 지리네 B형 간염 느낌인데 사진이 약간 저는요 창현님 네 계속 갈게요 자 꿀땡땡 오빠 김인호 오빠 김인호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예 너무 잘생겼고 근데 결혼해도 맨날 야킹할 것 같아요 자 홍구 오빠랑 범프리카 오빠랑 범프리카 오빠는 또 이렇게 맨날 인생치킨만 처음 먹일 것 같아서 싫어요 그리고 홍구 오빠는 꼭 키스할 때 되게 털 때문에 좀 입이 좀 이렇게 까슬까슬해서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매일매일 치킨 먹을게요 자 강성태 오빠 뜻도 오빠지 뜻도 오빠 진짜 너무 잘생겼어 자 전수찬님 흥민님 둘 다 일단 개빠았어요 흥민님 고를게요 네. 프레이님 로렌님 저는 이렇게 당나귀 상이 좋아요 당나귀 같이 생겨서 예 당나귀가 또 말이잖아요 말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타요 오빠랑 보겸 오빠 당연히 보겸 오빠죠 예 유튜브 300만 아 정말 결혼하면은 로또 1등 당첨보다 더 큰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민구 오빠랑 닝구 오빠 고를게요 닝구 오빠 슈발라마 마 멋있는 일이고 킹기훈 오빠 김민규 오빠 킹기훈 오빠 고를게요 사진 뭐야 세 글자 오빠 강은호 오빠 고를게요 이 오빠는 굉장히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아주 정말 내가 여자라면 진짜 봉준이 진짜 위 내시경 해봐야 돼 얘 진짜 아가리 똥내 좋대 진짜 감스트 오빠 고를게요 예. 아! 뭐야 신발 사진 저기 갔네 아 저는 당연히 악어 오빠죠 악어 오빠가 키도 180 진짜 실제로 봤는데 진짜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손가락도 되게 길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손이에요 예 그래서 악어 오빠 고를게요 이 돼지 개새끼 진짜 이 새끼 탈모에다가 몸무게도 100kg 이상 넘어가서 정말 개돼지 새끼에다가 탈모까지 있어서 정말 싫네요 예 벨붕이네요 네 오빠랑 보성 오빠. 근데 보성 오빠. 윽박 오빠 같이 잘생겼지. 머리 기르고 또 이렇게 꾸미면 진짜 잘생긴 얼굴인데 남자답지. 근육도 있고 힘도 세고. 네. 연말 아, 세아 오빠랑 곰돌 오빠랑 일단은 밤일은 곰돌 오빠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세아 오빠랑은 이렇게 일상을 함께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전 밤일 잘하는 곰돌 오빠가 더 좋아요 자 와 와 정말 둘 다 요강통인데 둘 다 요강통인데 그래도 좀 키가 좀 더 큰 태규 오빠 고를게요 최근 오빠 경민 오빠
최근 오빠가 대가리가 좀 크긴 커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몸이 되게 다부져요. 정말 곰 같은 스타일. 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최근을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은, 예, 최근 고를게요. 자, 꿀템은 죽었다. 클템, 오메기님. 자, 클템 오빠 고를게요. 예. 아, 난닝구. 결혼은 난닝구랑, 저는 결혼할 미래를 생각해서 결혼할 남자. 마, 슈발라마, 잘해라. 마, 무슨 일이고. 닝구 오빠 굉장히 매력있어요. 자, 뜨뜨 오빠. 빨리빨리 갈게요. 자, 최근 오빠랑 기훈 오빠랑, 저는, 기훈 오빠가 좀 더 귀여워요. 네. 최근 오빠는, 좀, 꼰대 새끼 같아요. 예. 자, 은호 오빠랑 인호 오빠랑, 저는 둘 중에, 요즘은 인호 오빠 같아요. 예, 요즘은 인호 오빠. 자. 압축 프레스기로 대가리 누른 이상호 오빠 고를게요. 네. 팔근육 섹시한 도재욱 오빠. 예전이었으면 코태경 오빠. 근데 지금은, 감스토 오빠 고를게요. 곰돌 오빠랑 제동 오빠랑,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동 오빠 고를게요. 데프트 오빠, 몽근 오빠 너무 귀여워요. 예. 고릴라 같이 생겨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클템 오빠 고를게요. 이렇게 게이머들이 많냐? 자, 김성태 오빠, 김유난 오빠, 김성태 오빠. 돈 잘 벌어요, 이 오빠. 존나 많이 돈 잘 번 오빠. 자, 전태규 오빠, 거제 폭격기 오빠. 예. 거제 폭격기 오빠 고를게요. 저는, 악어 오빠 고를게요. 예. 정말 지코 오빠는 쓰레기 새끼 같아요. 네, 자, 보겸 오빠랑 창현 오빠랑 당연히 보겸 오빠죠. 엠브로 오빠, 든든한 듬직한 엠브로 오빠. 자, 그리고 윽박 오빠, 힘센 윽박 오빠. 자, 그리고 상호 오빠랑 닝구 오빠. 닝구 오빠 고를게요. 예. 감스트 오빠. 최근에 살 빼져가지고 너무 잘생겨졌어요. 자, 윽박 오빠랑 브로 오빠랑, 여자의 마음으로는 엠브로 오빠를 고를 것 같아요. 자, 킹기훈 오빠, 뜨뜨 오빠. 아, 킹기훈 오빠. 보겸 오빠. 인호 오빠. 뭔가 가정적일 것 같은 남자. 성태 오빠. 성태 오빠. 자, 제동 오빠, 몽근 오빠, 제동 오빠. 엠브로 오빠 요즘 진짜 유튜브 계속 잘 나가던데. 이 유튜브 그래프가 떨어지질 않아. 절대로 떨어지질 않고 계속 상승세야. 인직 오빠. 착해 보여, 되게 사람이. 제동 오빠, 닝구 오빠, 닝구 오빠. 슈발라마, 잘해라마. 멋있는 일이고. 이거는. 근데 결혼하면은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여자들이 다 쳐다보고 하니까 좀 질투심이 너무 유발될 것 같아서 여자를 너무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 그래서, 기훈 오빠.
연애로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을 것 같은. 아, 보겨먹봐. 보이름? 그럴게요. 예. 결혼 상대 1위 꼬꼬까까. 순위 보기가 있어? 랭킹 보기. 오, 뜨뜨 1등. 우요, 뜨뜨 1등이야. 아, 근데 진짜 확실히 10대들이 뜨뜨 엄청 좋아해. 어, 롤 선생. 오, 2위. 나는 제 밑으로 가자. 내가 꼴등할 것 같은데 나. 연보성. 김인중님이 꼴등이고, 흥민님이고, 전태균님 연보성. 이제 여섯 번째 페이지 나 있을 것 같은데. 오? 뭐야, 여섯 번째 페이지. 우와, 진짜? 우와, 나 41이야. 우와, 이겼다. 우와, 엄삼촌. 잠깐만, 야, 근데 삼룡이가 왜 46위이고 연보성 진짜 연보성 61위. 아, 이 돼지들을 좋아하나? 요즘 트렌드가 약간 돼지 남자들인가? 어, 연보성 61위가 너무 웃기다. 사진 때문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고른 사진 때문일 것 같아. 사진이 너무 에바야. 어. 자, 내가 몽구님 바로 위에 있어. 이경민님, 로이조, 이상호, 엄삼룡, 세 글자, 로렌, 타요, 이영호. 진짜 막, 치코형 40. 와, 저 근데 이상형 월드컵 1위 하면 진짜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 목표를 뭐, 어? 진짜 이상형 월드컵 1위 할 그 목표를 삼고 진짜 한다 그래도 안 될 거야.